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보금스님의 영어 함으로는 배우는 불교 16강 예, 보드가에 대해서 계속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그림은 보드가야 마하 보디 템플의 그 뒤에 있는 그 보리수, 예,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여기서 이제 the body tree under which Gautama Buddha is said to have obtained enlightenment.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나무죠. The disciples of the Gautama Siddhartha began to visit the place during the full moon in the month of Vaisak as per the Hindu calendar. Over time, the place became known as Bodh Gaya, Day of Enlightenment as Buddha Purnima. And the trees as the body tree.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의 제자들은 이제 힌두 달력에 따라서 이걸 바이사카월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따지면 대개 한 4월이나 5월 보름달 동안 이 장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다 사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이뤘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거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곳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 찾았다 이런 얘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부다가야 깨달음의 날은 부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 일 갖다가 부다 푸르니마 푸니마라고 부다 푸니마 예, 나무는 보리수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성도 일이 The story of Buddhagaya is documented by many inscriptions, pilgrimage account. For most among these are the account of the Chinese pilgrims Huayan in the 5th century and Huanzang in the 7th century. 그러니까 이 보드가야에 대한 기록들이 인도 측 기록보다는 중국의 구법승인 법현이나 현장법사, 법현은 5세기고 이제 현장은 7세기 그분들의 그 여행, 구법 여행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The area was at the heart of the Buddhist civilization for centuries until it was conquered by the Turkic armies in the 13th century. 13세기 터키 군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만은 the place name Bodh Gaya did not come into use until the 18th century. 그 이후에 13세기 이후에 18세기까지 이제 그게 뭐 이름이 없어져 버린 거 이제 보드가야라는 데가 historically it was known as Urubela somebody inscription complete enlightenment in Ashoka's major rock edict number 8 Vajrasana diamond throne of Buddha or Mahabodhi great enlightenment The main monastery of Bodh Gaya used to be called Bodhi Manda Vihara. Now it's called the Mahabodhi Temple. 그리고 옛날에는 Bodhi Manda Vihara라고 했다. Bodhi Manda Vihara. 지금은 이제 Mahabodhi Temple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부다가의 역사는 많은 비문과 순례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5세기의 중국 순례자 법현. 화엔이라고 그러죠. 화엔과 7세기 현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3세기 투르크 군대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수세기 동안 불교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성도 이후 13세기까지 거의 한 1700년 동안 이제 불교의 그 중심지였고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13세기에 공격을 받았죠. 이슬람의 그 터키군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보드가야라는 지명은 18세기까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역사적으로 여기는 이제 우르벨라 삼보디로 이제 알려졌고 아쇼카의 주요 암석 아쇼카 그 측령 있죠 8호에 보면은 여기 완전한 깨달음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부처님의 금강보좌 바지라사나라고 그러죠 금강보좌 그 보리수 밑에 있는 그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각 나라의 큰 스님들이 아주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지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하보디 보드가의 주요 그 절은 이제 보디 만다라 비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하보디라고 한다. During the period from the 11th to 13th centuries, Bodhgaya was under the control of local chieftains known as the Bidipati of Bodhgaya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region. One of their rulers, Acharya Buddhasena, was noted as making a grant to Sri Lankan monks near the Mahabodhi temple. 그러니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부다가야는 이 지역의 관리를 담당했던 부다가야의 비티바티스로 이제 알려진 지역 추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통치자 중 한 명인 아차리아 부다세나는 마하보디 사원 근처의 스리랑카 승려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쭉 이제 인도 그 승려들에 의해서 인도 불교에 의해서 보드가야가 이제 보조에 냈지만은 11세기에서부터 13세기까지는 스리랑카 사원에서 이걸 관리를 했어요. 스리랑카 사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슬림의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약 한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그때 그 말하자면 실력자가 스리랑카 절에 스님들에게 이제 후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 마하보디 사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마하보디 템플, the complex located about 110 km from Patna. 지금 비하라 주의 주도가 빠트나거든요. 거기서 한 110 km 정도 떨어져 있고 contains the Mahabodhi temple with the Vajrasana or diamond throne, 금강보좌지요. And the holy Bodhi tree. 금강보좌가 있고 보리수가 있고 the tree was originally a sapling of the Sri Lankan Mahabodhi tree in Sri Lanka. Itself grown from what is claimed to be sapling of the original Bodhi tree. 그리고 이제 그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이아몬드 와즈라사나라고 그러죠. 와즈라사나 금강보좌. 와즈라사나 금강보좌. 금강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추리 보리수가 있죠. 근데 이 보리수는 예, 원래 그 기원전 3세기 때 2300년 전에 그 가지를 아소카 대왕의 아들 마인다와 상가미타가 그 가지를 꺾어 가지고 스리랑카에 가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그 있는 보리수도 2300년 역사 됐고 인도에 있던 그 보리수는 뭐 2700년 뭐 거의 한 3000년 됐었겠죠. 그게 이제 13세기 때 이제 무슬림 군대에 의해서 잘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스리랑카에 있던 그 보리수 나무를 가지를 꺾어 와서 다시 심어서 현재의 보리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손잡벌이 되는 거지, 지금 그 나무는. 스리랑카로 갔다가 또 거기서 가지를 다시 와서 이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모두 많이 퍼져 있는 보리수는 여기서 다 가지를 꺾어 간 거예요. 거의 지금. In approximately 250 BCE, about 200 years after the Buddha attained the enlightenment, the Emperor Ashoka visited Bodhgaya in order to establish a monastery and shrine on the holy site. 그러니까 사카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한 200년 후에 당시 마우리아의 이제 황제인 아소카 대왕이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절을 짓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했다. 뭐 그런 얘기고. Representations of this early temple are found at Sanchi on the Dharanas of Stupa 1 dating from the around
25 BC, and on a relief carving from the stupa railing at Bahut from the early Shunga period. 그러니까 이 초기 사원의 그 양식은 기원전 25년경에 수뚜파 1세의 토라나인 산치, 산치 대답 있죠? 그리고 초기 순가 시대 무이도의 수뚜파 난간에서 부조된 조각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런 얘기고. 산치 대답이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산치 대답이. 그 이전,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말하자면은 부다가야 그 사원이 아쇼카 대왕이 이제 세웠던 것인데 이런 것을 이런 조각의 어떤 그 양식을 산치대탑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사가모니 탄생지는 이제 룸빈이고 룸빈이 원이죠 룸빈이 동산 또 오도지천은 이제 보드가야고 제1차 오비구에게 강설 불법에 강설한 곳이 녹야원이고 열반지는 이제 구시나가라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것을 합해서 4대 성지라고 한다. 보디가야의 4대 성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지가 바로 보디가야고 인도 파트나를 갖다 빠뜨나라고 했네. 성 남쪽 150 이 정도에 있다 이 말이고 그 절과 탑이 조성돼 있고 또 불교의 창시인 사가모니 수행을 획득하고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하고 불교도들이 이 성지를 아주 참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1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